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의 미국 주식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이죠. 미국 주식의 미스터 장우석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부장님, 연초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 정도면 좀 뭐 예상대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라는 건 좋은 뜻으로 아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졌죠. 너무 네. 커져갖고 실제 뭐 연초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도 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빅테크들 상처가 네.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혹시 채권 전문가시니까. 채권이요? 예, 예. 채권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예, 예. 갑자기 왜 안 제가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게 채권이에요. 근데 이제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네. 12월 17일 날 1.4였습니다. 예. 지금 1.7 넘어가지 않습니까? 7호 얘기 나오더라고요. 1.75%. 예, 그러면 예, 예. 그 폭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이 정도 단기간에. 폭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단기간에 많이 올라. 네, 많이 올라왔죠. 하다 예. 보니까 지금 약간의 관련한 종목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 비싼 기업, 적자 기업, 작은 기업, 꿈의 네. 기업들이 특히 많이 빠지는 그런 네. 모습 보여갖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중요한 그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금리 인상 우려가 언제쯤 식기는지가 굉장히 네. 관점인데 언제 식힌다고 보십니까?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계좌를 볼 때마다 이게 그 현실인가 이게 꿈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빨리 식혀야 됩니다. 네. 예. 제가 예. 좀 이따가 언제쯤 그게 식힐지 한번 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 종목을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종목도 있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1, 2, 3. 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잡으면 올린다고 하는 네.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하이크 또 한 번 점점점 땡땡땡이죠. 네네. 그러니까 세 번 이상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슈카님 말씀하셨지만 금리를 더 많이 자주 올리고 그다음에 네. 또 그 폭도 올릴 수 있고요. 25pp가 아니면 50pp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와주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올해는 뭐 테이퍼링 당연한 거고요. 금리 인상이 3월부터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 또 금리 인상하면서 연준이 자산을 축소한다고 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 얘기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돈도 자산 축소. 빨아들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가 네.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서 다른 쪽으로 안전 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채권이나 은행 쪽으로 네네. 그런 우려까지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솔직한 얘기로 빅테크의 정반대 대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식혀야 되는데 오히려 식히지 않고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 저도 이제 그 아파트를 은행에 빚을 지고 살고 있거든요. 네. 큰 빚을 지고. 여러 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한 채밖에 없나 이거. 아니 큰 빚이라고 하셨어요. 예. 가장 두려운 거는 더 추가 대출이 안 된다는 거. 네네. 예, 이제 뭐 테이퍼링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겠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대출이자 올라가겠죠. 예, 예. 그다음 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야, 돈 갖고 와. 이건데 예, 예. 사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보게 되면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연준의 자산 축소가 상당히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산 축소가 실제로 일어나면은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예, 예. 그냥 금리 인상 정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자산이라고 하면 연준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채권이 다 압니까? 네. 채권을 가지고 이제 돈을 가져가는 거 채권을 던져버리고 해서 그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 조금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아마 공격적으로 던지지 못할 것 같고요. 만기로 받아야지. 네, 그렇죠. 만기 재투자가 안 하는 걸로 줄여야지. 그걸 시장에 던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럼 뭐 그거 채권쟁이로 패닝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 좀 예. 보시면 좋다. 어쨌거나 지금은 금리를 여러 번 그다음에 더 큰 폭으로 또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그런 구간을 가고 있으니까 어렵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수준을 보고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12월 17일 날 1.4%에서 와우. 지금 1.75%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한 달 만에 33bp 정도 올랐네요. 네. 네. 많이 올라간 거죠. 엄청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아이고 뭐 얼마 그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만간 이자를 볼 것이다 앞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뭐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예상했던 부분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작년에 뭐 대부분 연말에 2% 1.8% 다 얘기했죠. 네, 근데 안 됐지만 하여간 그게 이걸 보면
그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좀 심한 건지 슈카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화 되는 건데. 근데 제 기억에 항상 연초에는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는 한 항상 금리는 올라간다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면 우린 항상 밝게 전망하지 않습니까? 제 경험상은 밝은, 예, 밝은 모습으로. 경험상 항상 많이 하는 말이 상저하고입니다. 아, 상저하고. 예, 상고하저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당장 좋아질 것 같은데 상고라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상은 모르겠고 저 하반기가 고다. 그래서 대부분 상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도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다 아시겠지만 금융주가 너무 강했고 그다음에 금융주 반대편에 있는 기술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테크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특히 이제 돈을 못 버는 테크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테크주는 돈 잘 버는데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물론 아침에도 우리 또 박정훈 씨는 얘기했지만 그 네. 캐시홀드가 다시 한번 올해 네. 주식을 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흔히 얘기하면 적자를 보는 테크 기업들을 더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하여간 올해는 제가 힘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올해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밈이 또 꿈틀거려요. 밈스탁. 이럴 때일수록 또 마음을 또 그쪽으로. 뭐 갱스탑이 뭐 NFT 암호화폐 예.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거 뜨고 있고 또 DWAC인가 그 트럼프 관련 또 스펙 있지 않습니까? 아 예예. 예. 디지털 애퀴지션 코퍼레이션인가 예, 예, 예. 그것도 뭐 보니까 트럼프가 뭐 곧 소셜 미디어를 그렇죠 뭐 트위터 같은 거 만든다고 예, 한다고 예.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딱 오늘 경고드립니다. 올해 말이죠 그런 종목에 물리면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다른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밈은 고점에 한번 물려버리면 힘들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그냥 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어제 보니까 막 시간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현재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그건 별로 그냥 아 이런 종목도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동성이 줄고 있는 시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우려가 나오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유로존에서 발표한 CPI입니다. CPI가 12월 CPI가 5%로 전월 4.9%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올타임 하입니다. 5%요? 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와. 사상 최고치. 그런데 네. 올해는 3.2까지 빠진다.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1.8% 빠진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빠질까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5%면 어마무시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오, 그러게 미국도 예. 아니고 예. 유럽이죠 유럽 그러게요.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내년 봄쯤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전 글로벌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 더 야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가 조금 얼어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우려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오, 금리 예. 물가 높죠 예. 저희도 미국도 예. 마찬가지 유럽까지 번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아 진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물가 많이 올라올 바에는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경기가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한 번에 팍 올려서 끝내버리려고 하나? 이런 또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기준금리를요? 한 번에 팍 올린 다음에 50bp씩이요? 아니 50bp는 아니지만 예. 25bp씩 예, 예. 연달아서 연달아 뭐 쭉쭉 올리고 한 다음에 예. 일단 룸을 안 들어오면 나중에 또 인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해야지 천천히 하게 되면 사실 고통이 더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면 우리 괴로울 그러니까 텐데. 그렇죠. 예, 제가 예. 너무 이렇게 예, 예.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네. 제 뇌피셜이니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3월이죠. 75%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3월 달에는 첫근 인상이 나오지 예, 않을까. 저 정도면 한다라고 봐야겠네요. 거의. 예, 예. 75%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1%가 25-50bp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견이지만 4.1%가 75bp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무리겠지만 하여간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금리 인상 관련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신다 그러면 아 3월 달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가능하겠구나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식을 보면서 오. 상당히 좀 의아했는데 언제 또 이랬습니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헤싱웨이가 말이죠. 12일 중에 11일간은 올랐습니다. 하루 빼놓고 다 올랐습니다. 저 애플 들고 있어 그런 거 아닌가요? 애플 들고 있고 예. 애플만 두고 있겠습니까? 또 금융주. 오, 맞대. 다수의 금융주. 예, 그 두 가지거든요. 큰 핵이. 핵심이. BOA 많이 예, 그 두 가지 예. 갖고 가면서 지금 올타임을 찍고 있는 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 1200억 달러 현금이 있다 보니까 이 버크셔 헤싱웨이가 올해는 작년이죠.
주식 산 게 별로 없어요. 없고 산 게 있다면 자기주, 자기 자사주를 샀던 예. 거 외엔 별로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현재 시총이 8인데요. 8인데 7위가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 정도 제끼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예. 현재 와. 시총이 7천억 달러인데 조만간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금융주 손이 안 간다, 에너지 손이 안 간다 하신 분들은 버크셔에서 하시면 어떨까? 아니 버크셔 대단합니다. 지금 네. 와서 보니까 네. 막상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크게 들고 있는 게 애플, 네. 그리고 BOA, 네, BOA. 금융, 네. 그리고 뭐 코카콜라 들고 있는 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카콜라 역시 올 테마이죠. 다 갖고 있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 더하기 가치 더하기 포트폴리오 예술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47.8%가 애플입니다. 대단하네요. 10.6%가 아까 말씀드린 BOA, 그다음에 코카콜라가 8.6% 쭉 해갖고요. 무디스 역도 갖고 산업체고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컵, US 벤컵 예. 역시 산업체고치입니다. 웰스파고 역시 산업체고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금융주가 센 모습 보이다 보니까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즘에 뭐 신용카드도 소비 좋다고 많이 쓴다고 네. 막 그러던데 실적 예. 좋은 것 같고 아메리카 근데 스피스. 이 예. 포트폴리오 예술을 제가 와.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진짜 어떻게 딱 이렇게 사상 최고치가 앞에 다 있을까요? 네, 이렇게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연관된 종목들이 아닙니다. 와, 기가 막히네. 애플하고 금융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와. 콜라 회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네.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잘 구성한 게 지금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우리 슈카님 같은 분들은 와. 버크셔에서 B주가 아니고요. 네. A주 사시면 어떨까? A주. 5억짜리요? 5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빌려주시면 워낙 제가 빌려주시면 우리 또 뭐 돈을 워낙 많이 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잔고를 보고서 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주일에 영상을 7개 올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7개 올리면 된다고 하면 올리면 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소원이에요 예. 한 주 사는 게 A주. 아 5억 3천짜리요 예. 하나 사는 게 소원입니다 딱 한 주만 예. 없으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 한 채 파시고 그걸로 바꾸는 집 팔아도 예.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예. 뭐 B주가 있고 A주가 있으니까 사시면 좋은데 일단 A주는 좀 어려우니까 네. B주로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와, 이제 포트폴리오 근데 저도 옛날부터 봤던 포트폴리오인데 따라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성구한 대단하네요. 와. 그래서 지금 69년부터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시장에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버크셔 SA가 워런 버핏이 주고 있는 그 강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철학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크셔 SA는 여는 종목이 아니고 그냥 버핏 자체가 아닌가 싶거든요. 버핏 자체가 아닌가. 근데 버핏 자체에 대한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가 워낙 제가 많이 홍보해가지고 근데 손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아, 그 손절이요? 예. 반송문 자주 쓰는 걸 또 유명하시죠? 예, 예. 이 투자자분들이 예, 예. 버크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버크셔에서 여러분들 버크셔에서는 샀다가 무슨 테크니컬한 분석하시면서 뭐 분봉이 깨졌네 뭐 지지 이렇게 매도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쭉 가져가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벌써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 갔다 왔거든요. 주총에 예, 갔다 예. 왔는데 5만 명이 모여요. 그렇죠. 예. 축제 모이면 예. 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모이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돈을 번 거예요. 네. 그분들 한번 사면 주식 안 팔잖아요. 그런 좀 느낌 받으면 어떨까? 이걸 뭐 굳이 버핏을 못 써요. 손절한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구입하신다 그러면 쭉 가져가십시오 그냥. 근데 네. 사실은 제가 그 부사장님 예전에 저 주식을 살려고 그랬는데 저 주식에 최대 그 리스크가 있다. 거의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 버핏 할아버지 연세가 몇 살인지 아냐. 그 얘기도 벌써. 예, 내일이라도 은퇴하면 어떡할래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들었거든요. 네. 그때가 70대 뭐 이러셔갖고 근데 10년 지나 지금까지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콜라 잘 드시고. 그러게요. 네, 체력 잘 드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뭐 안타까움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미 또 후계자가 잘 양성이 돼갖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버크셔 SA를 안 사실 분들은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크셔에서 안 사도 좋다. 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인덱스 펀드 사라. ETF 사라. 그러니까 뭐 충분히 다 우리가 얘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하면 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없어도 뭐 잘 돌아갈 걸 보입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겠죠. 예, 저 정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예. 이제 그 형님, 또 찰리 멍거 형님은 또 요즘에 또 알리바바를. 네, 알리바바 사셨다고요. 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해보자 해서 예. 또
두 배 이상 더 사갖고 예. 60만 조가 채우는 그런 모습. 그 개인이 하면 그 보통 물타기라 그래. 그렇죠, 물타기죠. 일종의 예, 물타기인데 예. 지금 한 원화를 봤더니 한 8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800억 원 해봤자 그분들한테는 그 차이가 재산이 몇 조인데. 여러분들 그걸 예. 보시고 판단. 아니, 여러분들이 네. 뭐 뭔가 샀다, 누가 샀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규모가 큰지 보셔야 되는데 별로 규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뭐 알리바바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데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빅세븐에 대한 실적을 보셔야죠. 아침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 실적 시즌. 예, 네.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이런 그 내용들은 실적이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 보이면 좋은데 1월 20일 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됩니다.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26일 날 테슬라, 그 다음 날 애플, 2월 1일 날 구글 아마존, 그 다음 날 메타 플랫폼까지 이어지는데 이들 기업이 즉 얘기해서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을 버금가는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 네. 그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봤더니 뭐 별거 아니다, 뭐 재미가 없다,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상당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근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하나가 있는데 넷플릭스 관련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구독자 가입자 수가 약간의 슬로해질 것 같다는 또 리포트 나온 다음에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네, 잘 나오기 쉽지 않죠. 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주변에 되게 많아요. 경쟁 그 뭐죠? 들어왔죠.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예. 웨이브도 있고 디즈니도 들어오고요. 예. 디즈니 있고 웨이브 아시죠? 웨이브도 있고 예. 유튜브도 기본적으로 그냥 있는 거고 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약간씩 어려워진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약간 걱정이 되고 있는 타이간 1월 20일 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날 이어지는 쭉 빅세븐의 관점을 잘 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들이 실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 다시 한번 홈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같이 예. 보시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십니까? 그럼요. 예. 넷플릭스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빅테크부터죠. 자, 예. 그렇습니다. 그 이 기사는 제가 뭐 그냥 가져왔습니다. 모더나 네. CEO 스테판 방셀이 네 번째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네. 오늘 세 번도 아니고요. 세 번은 이미 넘어갔죠. 세 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은 그냥 세 번 하고 있다. 예. 네 번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세 번째 접종하면 항체가 37배. 예. 네 번 하면 83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맞아라 더. 다섯 번 하면 100배겠네요. 근데 이제 이 항체, 그러니까 한 번 맞아도 50mg이거든요. 예, 예. 두 번 100mg인데 솔직한 얘기로 이걸 모더나 CEO가 얘기했더니 이게 뭐 CEO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뭐 예, 뭐 만두집 사장이 만두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거죠. 그런 거라서 이거 별로 이렇게 예, 예. 신뢰감이 안 가고 주가에 그렇게 뭐 영향이 없는데 어쨌거나 이들 자체의 보고서입니다. 이게 과학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는 만약에 네 번 맞아갖고 83배가 항체가 생기면 좀 맞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죠. 뭐 과학적으로 네, 그렇게 네, 되고 네, 부작용만 네, 좀 네, 적다면. 네. 근데 일단은 맞아야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한 게 그 파우치가 아니고 엔슬 예, 네, 파우치 박사가 아니고 예. 그 모더나 CEO가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을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021년 1월 5일과 2022년 1월 5일 같이 비교한 겁니다. 제가 다 작성한 거 이걸로 제가 친 겁니다. 다 네네. 어디 있는 긁어본 게 아니고 예, 예. 자, 확진자가 왼쪽이고요. 사망자가 오른쪽인데 예, 포르투갈 5천 명, 2만 4천 명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사망자는 75에서 15로 빠졌죠. 다 보시면 다 증가한 폭이 크지만 사망자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론을 내셔야겠죠.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일단 지금 확진자의 모습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중증의 위험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어쨌거나 이제 공식적으로 상황을 본다 그러면 해서 우리가 오미크론을 많이 말씀하실 때 보면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아무래도 백신의 효과가 네.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또 책에 나오는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델타에 걸린 분들이 오미크론 항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문제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미국도 마찬가지, 각국도 마찬가지, 미국 4천만 명이 지금 안 맞고 있는데 안 맞는 분들 끝까지 안 맞습니다. 네. 오히려 안 맞을 만한 명분이 나온 거죠. 이거 걸려서 차라리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다음에 야 언제까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팔이 뭐 없어지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럴 바에 안 맞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요 정도까지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은 집단 면역까지 가서 빨리게 좀 감소하면 좋은데 지난번에 한번 프랑스에서 또 다른 변이 나오는 바람에 뭐 그도 있더라고요. 예. 오미크론 다음 변이 얘기가 예. 무슨 벌써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만 약간 무서워요. 솔직히 또 한번 나온다 그러면 예. 아 진짜 하여간
오미크론 다음은 뭐가 될까? 오메가가 됐나요? 하여튼 뭐 람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람다 뭐 이런 게 사실 뭐 람다 이름도 람다 뭐 지나갔죠. 예, 예. 얘기가 지났습니까? 예, 예. 얘기가 싫은데 어쨌거나 또 다른 변이가 있으니까 일단은 오미크론 관련 욕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국만 간단히 보시면 미국이 작년 1월 5일날 20만 8천 명 확진자였는데 지금 59만 명 두 배가 증가했고요. 반대로 사망자는 2,900명, 1,000명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원격 의료업체 텔라닥이라는 기업이 있죠. 아시죠? 알고 축하는. 있습니다. 예, 예. 아마 텔라닥 관련해서 아마 영상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뜨끈뜨끈할 때가 있었죠. 네, 그렇죠. 텔라닥 영상이 아니라 이제 그 원격 의료업체, 예, 예. 네, 원격 의료 우리 이거에 대한 돈나무 누나 그렇죠.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막 샀습니다. 올해도 예, 예. 막 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텔라닥과 택을 텔라닥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언쟁을 하면 끝이 안 납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근데 한국은 안 되겠죠. 근데 미국은 되고 있지만 2020년 아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2021년 1월 달에 작년 예, 80 예. 아니 맞네요. 2020년 8월 그러네요. 1월 달에 예, 예. 82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나갔고 지금 현재 82달러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두 배 반 오르고 1년 만에 80% 빠졌네요. 그러니까 천당 예. 252% 지옥 72%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2020년 1월 달에 어디 갔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네. 지금 그럼 본전이네요. 예, 본전 온 거죠. 아우 군대 갔다 온 본전이네요. 예, 그렇죠? 정말 슬프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이거를 예.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장기 네. 투자가 정답이냐 무조건. 네. 정답입니까? 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난과 비슷해서 난이요? 예, 난초처럼. 아 난초처럼. 예, 좀 쳐다봐야지. 장기 투자라는 생각 미명하에 이제 방치 투자가 되면. 그냥 뭐 잡초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요즘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장기 투자가 정답은 아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준 갖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테라닥의 문제가 뭔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신 것처럼 지금 EPS는요 계속 빠지고 있고 작년에 엄청나게 빠졌어요. 5.36달러가 EPS가 빠지는 그런 모습. 적자입니다. 적자 확대되네요. 매출은 커지고 예, 적자는 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과 적자가 더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유를 아시겠지만 왜 컸습니까 이거? 리본고 했을 때 인수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적자가 확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늘 이게 플러스가 나지 않는 기업들은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모든 뭐 여러분들 어떤 기업 투자하는 뭐 자동차 업체든 전기차 업체든 할 때는 플러스 반전이 임박하거나 하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신 것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게 이게 기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텔라닥을 가지고 수많은 설이 나오지 않을까.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 그다음 이들의 기술력 뛰어나죠.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 뛰어나죠.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끌고 오더라도 이 가장 좋은 기준 EPS에 대한 플러스 반전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기업들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반대로 저게 플러스가 되면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흑자 전환이 딱 될 때. 그때가 저기 그때 언제였습니까? 테슬라가 플러스 예. 반전하면서 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7배 올랐고 예, 예. 7배 올랐고 또 바로 이어서 두가 더 나왔죠. 스플릿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분할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S&P500 편입이 됐죠. 그럼 경사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실적이 좋아질 때 네. 흑자가 나올 때 투자하는 게 맞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요. 자, 디스커버리 혹시 아시죠? 디스커버리 좋아하십니까? 디스커버리 그 다큐멘터리 그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다큐멘터리 채널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선 자꾸 옷에 묻는 상표처럼 생각이 돼요. 아, 디스커버리 갖고 와서 옷에 묻지 않습니까? 그 점퍼 있죠. 예, 점퍼로 그 위에 아 그것도 있고 예. 디스커버리 또 파이낸셜에서 카드도 또 이렇게 만드는 또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예,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디스커버리를. 예전에 네. 뭘 봤냐면 그 생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뭐 생존하는 거 생존 이렇게 그 어디 떨어뜨려 놓고 아, 오지에 가서 생존하는 예, 그런 프로들이요? 예, 버티는 거 막 예, 그런 거 우리 그 대머리 형님 가서 뭐 예, 어디 가서 있고, 뭐 그런 막 이상한 벌레 먹고 막 설사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벌레 먹고 근데 예, 예. 그걸 되게 좋아하는 하여간 예. 이게 여러분들 뱅크 아메리카 오늘 투자의 상향 소식인데 예. 혹시 이 디스커버리하고 비아컴 CBS 작년도 아키고스 캐피탈 마지코 사건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키 뭐요? 아키고스 캐피탈 아, 예, 예, 예. 저 기억납니다. 예. 저 우리 존 황?
빌황. 아, 빌황 정도. 예, 빌황. 빌황 씨. 예. 황까지는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들어본 황 중에서 가장 조당은 조당. 아, 조당은 위협제 나오는 거였고 빌황. 이건 빌황이었는데 그분이 예. 어쨌거나 이제 아키고 스케피탈 쪽에서 이걸 마진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쉽게 해서 마진 우리 국내도 저기 있지 않습니까? 미수? 있죠, 있죠, 있죠. 샀다가 이제 폭망하고 주가 급락해 버리니까 예, 예. 마진 콜이 났고 상당한 이제 이 수많은 증권사에 피해를 준 경우인데 상황인데 이때 네.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바로 4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냥 네. 엄청난 양창 때 연봉이 나와서 빠지고 그대로 계속 빠집니다. 예. 근데 솔직한 얘기로 너무 많이 빠진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작년에 한 가을쯤에 같이 보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말 안 했죠. 왜 급 빠졌으니까. 근데 오늘 매수로 일단 상향 중이었고요. 목표 주가가 34에 4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45대로 간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약 75%입니다. 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근데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하고 있냐면 AT&T 워너비디오하고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혹시 워너비디오 여러분들 HBO 맥스에서 예, 예. 어떤 콘텐츠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드라마? HBO요? 뭐가 있지? 다 기억 하나 안 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 조사하면서 많이 봤는데 볼 때만 기억이 나고 고개 돌리는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이네요. 프렌즈. 예, 그런 거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 예. 해서 이제 오늘 합정을 맞네요. 통해서 뭔가 시너지 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뭐 물론 이게 물론 넷플릭스와 경쟁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합병을 하면 어차피 하나가 또 없어지는 거니까 경쟁이 좀 다소가 안화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이 나와주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퍼가 8이에요. 8. 디스커버리가요? 예. 네. 적자는 빠른. 아니네요. 적자는 예, 절대 아닙니다. 적자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살짝 좀 사는 게 어떨까 이럴 때 나쁘지 않다. 보신 것처럼 네네. 주봉 살짝 고개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해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AT&T 쪽에서는 워너비들 떼어내면 한데 AT&T가 또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AT&T, 워너미디어, 디스커버리까지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세미나 다시 한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 1월 15일 날 진행하고 남았네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빅세븐에 대한 4번 타자가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았네요. 예, 그 전에 실적에 대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곧 딱 직전이네요. 딱 직전이죠. 1분 한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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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5일 날 강의 듣고 20일 날 넷플릭스 시절 딱 맞이하면 예. 뭔가 조금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1교시는 전내부장하고 제가 2교시 가니까 예. 이 신청은요. 미주미 채널에서 가능하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선물 한번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내부장님은 어제 나오셨고 어제 같이 하셨죠. 장석 부장님은 오늘 나오시고 2번 타자 1번 예. 타자가 동시에 나오는 글로벌 라이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평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내훈 부장이 어떤 어제 제가 전내훈 부장님을 평가하라고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장우석 부사장님 대 전내훈 부장님 동일한 시간이니까 누가 더 좋았냐 이 말씀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제 점수는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아, 예, 저야 뭐 당연히 아유, 우리 부사장님 안 나오시니까 너무 허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예, 아, 허전함이란 제가 어제 봤는데요. 예, 이를 말할 수 없었다. 예.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런 예. 표정으로 이렇게 섭섭함을 표현하셨군요. 예,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볼 겁니다. S&P 500 0.06% 플러스입니다. 다우는 소폭 빠지는 0.02% 마이너스고요. 나스닥도 0.04% 플러스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예, 거의 뭐 보합권 흐름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유로존의 어떤 CPI도 발표가 됐고 또 한 가지가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신규 일자리 수가 얼마 나올지 또 실업률 얼마 나올지 궁금한데 신규 일자리 수는 40만 건 중반을 봅니다. 45만 건 정도. 그다음에 네네. 실업률은 4.0%로 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것도 만약에 못 나오면 약간의 시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너무 잘 나와버리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두 배 잘 나와버리면. 지난주 그저께였네요. ADP 민간인 고용지표가 두 배 잘 나왔거든요. 예, 30만인데 60만인가? 80만 나왔어. 40만인데 80만 나왔죠? 예, 40만 80만. 30만 80만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40만 100만 건.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50pp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죠. 0.5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고 또 못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적절하게 한 50만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는 약간 기대치 미달. 아 좋습니다. 저희 마음을 좀 편하게 할게요. 약간 예, 그렇습니다. 소폭 하회. 예, 좀 이따 나오니까요. 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1, 2분 뒤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간단하게 주요 기사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잊지 않으셨죠? 지금 게임스타 올라갑니다. 14.3%가 올라가고 있는 NFT 또 뭐 암호화폐 관련한 또 뭔가 이런 관련된 거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AMC가 올라가고요. 다 올라가는 그런 민주식이 움츠러리고 예, 있다. 14%. 것도 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T모바일은 이 가입자가 좀 예상치를 못되는 바람에 주가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원래는 86만 명을 예상했는데 84만밖에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좀 늘린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통신사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기업은 AT&T밖에 없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고요. 드라프트킹즈는 뭐 최근 주가 많이 빠졌는데 드라프트킹즈는 또 우리 캐시우드님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뉴욕 쪽에서 이게 또 합법화되면서 조만간 뭔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 자체가 이제 런칭이 되게 되면 좀 매출이 올라가겠죠.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자가 좀 오늘 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비자가 드디어 이제 오늘 미주어가 투자를 내렸습니다. 매수해서 보유로 내렸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카드를 현금에서 카드를 쓰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형상이 당분간 안 나올 것 같다. 감소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왜 리포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카드 쓰지 않습니까? 카드 전환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예. 카드 쓰지 않습니까? 카드 쓰죠 아직은. 현금 안 쓰잖아요. 뭐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현금 주머니 있긴 있습니까? 저는 현금도 없어요. 그냥 아예 없거든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비상금이라는 언제나. 예. 아, 제 양말 밑에 너무 신경 안 쓰잖아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아한 리포트인데 하여간 뭐 미주 올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볼 거기 때문에 한번 뱅커 오메리카를 믿으시고 한번 조금 담아보신 게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뉴욕타임즈 뉴스도 저도 어저께 봤던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즈는 뭐 글쎄요.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 1.4%가 빠지고 있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애슬레틱이라고 자주 보는 스포츠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거 매수했더라고요. 예. 아, 쓸데없는 뉴스였습니다. 네, 나왔길래 신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맵을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실시간 맵을 보시면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죠. T모바일이 가입자가 기대 못 미친 게 나오면서 버라이즌 AT&T까지 주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스타벅스 역시 오늘 투자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스타벅스가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지난번에는 중국에서 매출이 감소할 거다. 네.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지금 개성을 두드리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원두값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거의 전년 동기 대비 두 배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4,100원은 계속 내게 할 거냐 더 올릴 거냐 가격 인상 네. 압박이 있다는 거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얼마인지 아시죠? 4,100원입니다. 네.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올릴 거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올리면 조금 뭔가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스타벅스 4,100원 중에 원두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이렇게 높지 않다고 뭐 아시는 분이야. 한 뭐 몇 백 원 한다면 몇 백 원. 그거 예. 근데 거기는 뭐 그 커피값은 그렇지만 네. 그 문화를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 예, 예, 예. 그걸 모르십니까? 문화 값을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5만 원 하셔도 됩니다. 안 마시면 되니까. 예, 예. 아니, 제가 안 마시면. 아, 예, 예. 안 마시면 되는군요. 예예예. 예, 예. 뭐 이거 500만 원 하더라도. 예. 자 테슬라, GM, 포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자, 진짜 포드가 대단합니다. GM, 포드 지금 뭐 엄청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늘 얘기했습니다만 F150 라이트닝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 네. 보시면 되고요. 지금 테슬라가 또 새로운 차를 또 개발 중에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충전하면은 거의 1000km 간다는 또 무슨 원인가? 뭐 이렇게 배터리 하는 업체 네. 갖고 와서 하는 건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왕복하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기사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점점 발전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처럼 비자가 투자가 내려가면서 비자 마스터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냥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오늘까지 올라가면 6일 연속입니다. 6일 연속. 아 에너지 작년에도 그리고, 그렇게 좋았는데 네. 올해 초도 좋네요. 네. 그리고 버크셔스가 지금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올라가면 13일 중에 12일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 테크입니까 이게? 네,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버크셔 대단합니다. 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가님. 사십시오 그냥. 불허하지 마시고. 버크셔? 사십시오. 버크셔입니까? 네. 버크셔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제 네. 사장님 부장님 믿고 네. 딱 지금 올해 날짜 적고 내년 1월 7일 날. 하지 마시죠. 하지 마시죠. 1월 7일 날 네.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우리 PD님이 네. 그 2022년에 새로운 기술을 갖고 오셨거든요. 저희 옆에 이렇게 크크크크 붙이는 이런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부사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새로운 그 예, 또 하라니까 안 하시네요. 안 하시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랄 때는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예, 예. 방금 나온 고용지표를 제가 아, 고용지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예, 예, 고용지표입니다. 예. 44만 7천 명 예상했던 신규 일자리 수가 실제는 이게 웬일입니까? 21만 명이 나왔어요. 와, 반토막 났네요. 이거 진짜 아, ADP는 확실히 믿을 게 못 돼요. 아, 그러니까 ADP 믿기 못 돼요. 믿기 못 되는 거 같아요. 항상 엇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예. 지금 보신 것처럼 44만 7천 건대 21만 건 나왔고요. 반토막 났네요. 또 한 가지 실업률도 4.1%인데 4.2%까지 올라간 거죠. 예, 실업률도 예. 그렇고 예. 올라갔고요. 시간당 임금은 일단은 와 반토막 났습니다. 0.4%까지 뭐 올라가서 상관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 제일 중요한 게 어쨌거나 실업률과 일자리 수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네.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이제 뭐 금리 많이 올리면 안 되겠다 네. 해서 역설적으로 좀 호재가 되지 그쵸. 않을까 싶으니까. 베드리스 굿 뭐 예. 이렇게 하면서 예.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알 수 없네요. 그럼 이제 빨리 보여주십시오. 이거 뭐가 됩니까 이게? 저희 PD님이 네. 그 하라면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말하면 안 들어도 그 부사장님이 말하면 하지 않을까. 역시 권력에 약하신 우리 PD님. 야 제가 말할 때는 꿈쩍도 안 하시더니 야 부사장님이 말하시니까 하시네. 아참 세상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입시다 장우석 부사장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고용지표 발표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ADP 고용이 보통 선행돼서 발표되는데 예, 안 맞기로 유명하죠. 예, 이번에도 제대로 안 맞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뭐 고용지표가 조금 미국 고용지표 나쁘게 나왔지만 과거 같으면은 증시의 악영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같을 때는 오히려 이 가파른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좀 막아주는 걸로 아마 증시에는 호재로 반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오늘 미국 증시 좀 재밌게 시작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1부에서는 미래세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국 시장의 특히 항생 홍콩 지수를 바탕으로 알리바바 같은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한 이틀 연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좀 꾸준히 갈지 좀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키움 증권의 이종용 팀장님이 아주 좀 좋은 내용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철강 기업과 비철강 기업들 보는 방법. 우리가 영업이익만으로 회사를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저렇게 어떤 사이클이 있는 특히 원자재 기업 같은 경우는 원자재 사이클을 꼭 눈에 익히고 또 미국 기업은 미국 원자재, 우리 한국이나 중국은 중국 원자재 가격을 특히 열연 가격 같은 거를 미리 염두에 둔다면 좀 더 투자가 쉽다. 특히 중국 GDP의 어떤 방향 같은 것까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 투자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마지막에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했고요. 버크셔 해서의 그 놀라운 포트폴리오 와 지금 보더라도 과거부터 봤던 포트폴리오인데 다시 보니까 정말 선녀 같은 종목들만 어떻게 잘 모아놨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미국 주식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오늘 좀 호재가 쭉쭉 이어져서 내일 우리나라 코스피 3천 넘고 좀 다 즐거운 설을 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타는 바 다 이루시는 첫 주가 지나가셨기를 기대됩니다. 잠시만요. 끝내기 전에 저희가 고용지표가 아직 안 나왔을 수 있다는데 잘못 봤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습니까? 예, 지금 나왔네요. 지금 나왔는데 예. 그러네. 어쩐지 날짜가 잘못된 거죠. 나왔는데요. 이게 또 제가 불러드립니다. 예. 45만 건 예상인데요. 19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비슷한데요? 네, 비슷한데요. 아까 저희가 근데 잘못 비슷하고, 불러드린 것과 예, 차이가 비슷하고, 없네요. 그다음에 예. 실업률은 4.1%에서 3.9%로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실업률은 좋아졌고 신규 일자리 수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장님 이게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근데, 잘못 불어준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게 의아한 게 어떻게 비슷하죠 이렇게? 예. 아까 21만 건 그러니까 예. 지난 11월 달에 24만 9천 건이었고 이번 12월 달에 결국 19만 9천 건이 된 거죠. 그래서 11월 12월 연속해서 20만 건 뭐
후반 10만 원 후반 너무 적게 나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계산을 다시 한번 두들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알겠습니다. 뭐 그 예상보다 보행지표가 좀 안 나오게 나온 거는 좀 맞고요. 저희가 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혼선을 드린 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좀 선물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좀 반등하길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글로벌 라이브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